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인턴 합격을 했다. 동기들이 직장 상사가 되었다. 나한테 일시킬 생각에 야근도 불사를 거라고 한다. 이 새끼들. 혹시 인턴을 붙으셨나요? 인턴 떨어지기도 하나요? 퇴근 후엔 밀린 영상들을 꼭 챙겨본다. 날이 갈수록 구독자 떡상하신 닥신TV. 유튜브가 좋은 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노하우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약간 하석진 닮으신 듯. 새로운 집에 층간소음이 꽤 심하다. 덕분에 헬스장을 가게 된다. 오늘의 운동. 덜덜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다이소에 들렀다. 다이소에서 후라이팬을 사면 팬이 약간 자주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 벗겨진 팬으로 음식을 하면 중금속 때문에 신장이 살살 녹는 기분이다. 오늘의 목적은 이 다용도 뚜껑. 구멍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칼슘제와 비타민D 드셨나요? 안 드셨다면 드셔야 합니다. 전 프로틴 개꿀입니다. 더블 초콜릿인데, 아, 너무 맛있어요. 돈 없어도 행복한 독거 의사. 집 없어도 행복한 독거 의사. 어제 청약넘. 아, 제발. 요샌 플렉스가 가고 윈스테이처럼 편안한 콘텐츠가 대세 같다. 전화에도 영어에 능통하신 윤 배우님. 발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마가 끝이 없다. 팔창 형님들 댓글 자제점. 쿠팡에서 드디어 칼을 샀다. 요리 유튜브 하려고 샀냐고요? 예스. 브이로그 조회수가 전공 소개영상보다 조회수가 높다. 세상엔 돈이다가 아닙니다. 새 칼을 사니까 확실히 요리한 느낌이 다릅니다. 보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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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전 다이어트 중이고 브이로그는 꾸준히 만들 거고 인턴 합격했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